북한산 바위 절벽이 아찔합니다. 한 발 한 발. 언제든 마음 하나로 산을 오른다는 김재섭 씨. 그의 아내는 조선족입니다. 한마디로 인연이죠. 백두대간을 하다 보니까 백선에 한번 갔다가 그 백선 밑에 마을 이도백하에서 우연하게 아무튼 천생연분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한눈에 반해가지고. 마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부부는 앞으로 태백산을 출발해 진부령까지 백두대간을 오를 겁니다. 일주일 두세 번아 산후 다니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아, 한국 시집 오는 게 별로 산후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또 다른 산행팀이 이 길을 나섭니다. 속리산을 출발해 고치령까지 백두대간을 동주할 이들. 엄마와 두 아들입니다. 조심해라. 물 대간은 안 들어가도 되겠지. 가방에 막 가야 되겠다. 이 내가 지금 밟는데 가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서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두 아들을 이 깊은 산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이라서 고등학교 가는데 내신 안 될까 봐 처음에 안 하려는데 그냥 좀 이따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종주가 진짜 평생 못 있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난중되면 기회도 없고 그럴 텐데 뭐 또 난중에 제가 다시 보더라도 불쌍한 거에 대해서 추억도 남겠고. 세 번을 오르면 극락에 도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속리산 문장대. 엄마와 두 아들의 백두대간 종주. 그 첫 관문, 첫 정상입니다. 와서 이 꼭대기 올라오면 진짜 다 풀려, 다 정리가 돼. 근데 잘 왔는데 이걸 자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종주팀. 지리산고 학생들과 선생님입니다. 총 4명의 일행은 지리산에서 덕유산 구간을 타게 됩니다. 긴장되고 설레고 또 책임이 무거우니까 또 어깨도 뭐 무거워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네. 고등학교 1학년 영은이. 완주만 하면 다치지 않고 완주. 나이답지 않게 매사에 진지한 고등학교 2학년 지호. 힘들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만은 그래도 서로가 힘 합쳐서 간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년. 딥은 조금 특별합니다. 신들의 땅 히말라야가 있는 곳이 소년의 고향. 백두대간이요. 백두대간은 이거 한국에서 모든 산은 딱 한 뭐라 해야 되죠? 등산을 한 번에 딱 연결시켜서 그렇게 되는 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데로 가서 장소로 가서 그냥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다녔거든요. 지리산 천왕봉 들머리에 위치한 학교. 신입생을 맞을 때마다 전교생은 모두 함께 지리산을 오르지요. 그리고 여름, 일행은 보충 수업 대신 백두대간 종주를 택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 그 한마디의 위엄은 상당합니다. 도전과 희생 속에 서로를 이해하는 성장의 시간. 마침내 삶의 완성을 꿈꾸는 이들의 선택. 나만의 백두대간이 이들의 종주로 완성되는 셈인데요. 그 끝은 과연 어떤 엔딩을 맞이할까요? 7월의 지리산, 백두대간 종주가 시작됩니다. 후. 아, 잠이 오는데. 그래, 그게 머릿속에 산소 부족해 그렇다. 아, 저 50도 못했어, 진짜. 아, 진짜 죽고 싶어. 아, 잠아. 이제 겨우 시작. 영은이가 좀채 힘을 내지 못합니다. 모두가 염려했던 일행의 막내 영은이. 적응이 안 돼요. 이 힘든
걷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어떤 것이든 적응을 해야 하고 적응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법. 17 영은이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해발 1800m 석간수, 남한에서 가장 높이 자리한 지리산 천왕샘입니다. 천왕샘은 남강의 천물, 이내 낙동강으로 합류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수를 자처합니다. 어제 바위 틈에서 물이 나. 백두대간의 끝, 혹은 시작점, 지리산. 일행의 종주는 지리산 중산리를 출발해 충북, 전북, 경북, 삼도에 걸쳐있는 삼도봉까지 진행됩니다. 불통의 시대, 소통을 위해 종주를 결심한 선생님과 아이들. 마침내 오른 자만이 닿을 수 있는 정상,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왜 이 백두대간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간대간 하는 게 진짜 억수로 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종주라는 거는 진짜 작은 건데 그래도 그런 큰 대간을 갖다 한다는 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주 첫날 다소 지체된 산행은 새벽 4시 칠흑빛 새벽 어둠을 헤쳐가는 것으로 벌충합니다. 그리고 촛대봉 정상에서 마주한 일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동안 만나는 첫 일출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625km. 단 한 줄기 물길도 거스르지 않고 이어진 단 하나의 산줄기. 백두대간의 위엄입니다.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백두대간. 백두대간이 빚어내는 풍경 역시 그 비밀스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마침내 산이 곧 하늘인 것만 같은 지리산의 절경. 백두대간의 절정입니다. 백두산이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역사 같은 거 별로 없어서 좀 근데 그냥 산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데 한국에는 역사 배우려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다 알려면 산에 다녀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산이 낮으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항상 하나가 돼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하고 유쾌한 히말라야 소년 딥. 힘들어하는 영원이를 위해 한마디 건넵니다. 나한테 가방 달라고 빨리. 아. 진짜 줄까요? 진짜 괜찮다. 진짜 줄까요? 진짜? 자 콜. 진짜 10분도 안 돼서 다시 나한테 줄 거예요. 장담합니다 진짜. 아, 네 가방 그냥 그거 같은데 구름 드는 것 같은데. 오늘 제대로 멋진 선배가 되고 싶었지만. 안녕하십니까. 아 되게 안녕하십니까. 제 아무리 히말라야 소년이라 해도 장시간의 산행에선 얘기가 달라지겠죠. 어느덧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세 개의 도경 개선이 만나는 지리산 삼도봉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한 산행. 일행은 그 후로도 무려 19시간의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지옥 같았어요. 이 길로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이틀에는 갈 수 있는데요. 하루 만에 이만큼 많은 짐이요. 제 가방 되게 무겁거든요, 지금. 저 가방 들고 여기까지 오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은 어찌 될지 모르겠다. 시작부터 길이 안 좋은데. 과연 첫째 승우의 말처럼 길 상태가 영 말이 아닙니다. 모자팀은 오늘 청화산을 거쳐 대야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도계를 넘나드는 백두대간 종주. 엄마와 두 아들의 앞길엔 과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하늘은 열리는데 땅이 안 열리네. 기야 뭐 하늘은 열리는데. 마음이 안 열리네. 응. 저 뒤에 봐라, 저 구름에. 내가 봐도 우리 아들 마음이 안 들리겠네. 오늘 너무 덥다, 진짜. 첫날과 달리 유난히 지쳐 보이는 아이들. 그게 안 된대, 되나? 진짜 지옥이다. 우리 내가 사야 될 때 길 잘못 들으면 알바. 남한 지역의 백두대간은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 약 690km. 그
그중 모자팀이 가야 할 구간엔 재화령. 말하자면 고개 관문이 유난히 많습니다. 여기 조심해. 어어 그래. 아야. 그 날 봐. 뇌를 찍으면서 갑비네. 아 진짜. 온통 젖어 있는 산길. 산길을 헤쳐가는 두 다리는 금세 천근 만근. 물기를 잔뜩 머금던 하늘은 급기야 비까지 뿌려댑니다. 그래, 걷지를 못하겠다고. 아, 까먹구나 뭐. 많이 더 떨어진다.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무마해 보려는 엄마. 나 진짜 못 올라가겠다. 아, 우체 걸쳤노. 안 해, 안 해. 진짜 내 지금 어제 딱 하.